주핏 그레이스 외치며 최근 제1의 전성기를 맞이해서 SMCNC와 전속계약 소식까지 알렸던 방송인 김생민 씨가 이 순천 피해자를 만나 10년 만에 사과를 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. 지난 2일 한 매체는 10년 전 김생민 씨에게 한 방송 프로그램의 회식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A 씨가 편지를 보내왔고 이후 김생민 씨가 A 씨를 만나 사과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예, 그동안 모범적이고 성실한 이미지로 이 사랑을 많이 받았던 김생민 씨에게 이번 사건의 타격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지요. 한편 김생민 씨는 모든 방송 활동을 접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. 지난 한 주 굉장히 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좀 네. 논란이 많이 됐던 내용인데요. 네, 이거 사건 좀 요약 좀 해주시죠. 네. 예. 요약을 하자면은 김생민 씨한테 10년 전 노래방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네. 그때 같이 방송 프로그램을 같이 네. 만들던 여자 스태프 네. 문제를 제기를 했고 네. 그래서 김생민 씨가 가서 사과를 했는데 네. 이제 그게 한 분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논란이 좀 됐죠. 네. 좀 타격이 커요. 사실 네. 이번에는 워낙 또 김생민 씨가 워낙 이슈를 받고 또 이미지가 너무 예.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. 일종의 배신감 같은? 그렇죠. 2017년생에 있던 팬카페가 네네. 지금 이제 폐쇄 예정이고요. 저도 개인적으로 좀 즐겨 듣는 팟캐스트인데 네. 영수증이라는 팟캐스트도 뭐 폐쇄를 결정했다고 그쵸. 공지가 올라왔더라고요. 사실 그게 시작이었잖아요. 네. 네.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마음을 쏟아서 만든 첫 번째 그쵸.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완전히 폐쇄가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. 7개? 8개? 네. 네. 20년 가까이 하신 뭐 연예가 중계나 동물종장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김생민 씨의 캐릭터를 겨냥해서 만든 영수증 네네네. 또 있고 짠내투어 이런 것도 있고 또 짠내투어는 사실 김생민 씨를 위해 만든 프로그램 그쵸. 느낌이 있었잖아요. 그리고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최근 굉장히 핫하게 올라온 그 프로그램도 네네. 있잖아요. 네네. 비디오 여행도 굉장히 오래 하셨고 네네. 그리고 출발 비디오 여행 네. 사실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출발 비디오 여행이에요. 일요일 아침에 딱 깨자마자 상실감이 좀 있으시겠네요. 아 근데 아직 뭐 영화 대 영화가 있어서 예, 아직 네, 김경식 선배님 예.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. 다른 남자도 여기 이런 거 보면 개그맨 같아요. 예. 신발 벗어. 아 저 그거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. 신발 벗어. 알겠습니다.